축하해 영광.
친구들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우리 친구들 이번 일주일도 저번 주 말씀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잘 입고 있었나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화평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있으면요, 사탄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먹으려고 해도요, 전신 갑주를 입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쫙 입고 있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방금 같이 찬양도 하고,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친구들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친구들이 아직도 되게 많대요. 아니면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지만 교회가 너무 스몰해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멋진 바울 아저씨가요, 어떻게 하면 그런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지 편지를 썼대요. 전도사님과 함께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알아보도록 해요. 그러면 말씀 속으로 슝슝슝.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전신 갑주를 입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씨앗이 더욱 커져 그 씨앗으로 맺은 성령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옆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선물 박스지요. 친구들,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전도사님은 한 번도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선물은요, 받을 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물은요, 받을 때도 너무 좋지만 이 선물을 줄 때도 언제나 기쁘고 설레는 것 같아요. 친구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빅하우스로 갈 수 있는 티켓도 받은 거예요. 친구들,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큰 선물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할 차례가 됐어요. 왜냐면요 친구들, 이렇게 기쁘고 멋진 선물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열 배가 되고 백 배가 되는 더 큰 기쁨이 되거든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렇게 선물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쁨을 두 배, 세 배, 백 배로 나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도 들려주었죠.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황금했어요. 그들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쁘게 주었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도 그처럼 헌금하라고 격려했어요. 나눔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뻐하며 주세요. 우리도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원래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마케도니아 성도들만큼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돈이 충분했어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쁘게 주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세요. 그러면 도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기쁘게 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가지신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요. 옛날 옛적에 마케도니아라는 교회는요. 너무너무너무 작고 너무너무너무 사람이 없어서요. 돈도 별로 없고 공간도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요. 저기 멀리 있는 어떤 다른 교회는요. 벌써 너무 크고요. 그 큰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또한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를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케도니아 교회는 더욱 커지고 그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친구들, 너무 멋진 일이지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의 얼바의 온누리 교회는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VBS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본당 예배실도 있는 정말 큰 교회예요. 하지만요 친구들, 어떤 다른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그렇다면요,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얼바의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헌금이라는 방법으로 그 교회를 도울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이미 구원이라는 멋진 선물을 하나님께 받아서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도 있잖아요. 그런 큰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한 번씩 꼭 참아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헌금이에요. 친구들, 이렇게 한번 꾹 참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꾹 참으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를 우리 친구들이 주는 거예요. 그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진 보이스 앤 걸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멋지고 예쁜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도 바로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나눈 기쁨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서 기쁨이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열 배가 되고 백 배가 되는 그런 큰 기쁨을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죠? 꼭 잘 참을 수 있죠?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커지게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기로 해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